두 놈이 끌어당기니까는 아버지는 끌려 나가고 그러니까 맨발로 아버지 딸려 나가는데 그 총든 놈이 딱 아버지를 쏘니까 아버지가 그냥 탁 쓰러지는데 총을 딱 쏘니까 아버지가 이놈들이라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 이놈들 나는 그 부엌문에서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퍽 쓰러진 내 왼쪽으로 쓰러지더라고. 그런데 여기다 또 총을 한번 놓더라고. 이걸 총을 놓는데 총을 쏘고 그 가슴에서 보니까는 이러고 쳐다보고 이렇게 부엌문 옆에 이러고 서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제 숨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숨을 그때도 쉬어지니까 이렇게 어깨에 들썩하면 이게 덩어리 피가 팍 이렇게 하면 푹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나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나중에 이걸 안 하니까는 피가 이렇게 앞으로 하나가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하얀 종이같이 돼 있었어요. 금방 이렇게 자랐나 이거? 겨울하고 또 확 지형이 달라진 것 같네요. 녹음이 오지니까.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자 유족인 김장호 씨는 2개월 만에 설화산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지금 이 간판선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웅덩이 같이 돼 있죠. 이 지역은 올해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이 진행된 곳입니다. 67년 동안 한을 품은 채 묻혀있던 유해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은 약 2개월 동안 이뤄진 발굴에서 208구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잃은 김장호 씨는 이번 유해 발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유해 발굴 당시에 참혹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저쪽에서 끌고 와서 학살시키고 이제 대충 흙으로 묻고 여기서 나온 폐광에서 나온 그런 저런 돌로 다 이렇게 누질러 놓고는 또 끌고 와서 또 학살하고 했으니까 이 높이 층이 한 10여 메타가 내려간 거죠.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의 현장. 1951년 1월 6일 일사 후퇴 시기에 온양 경찰이 우익단체와 공모해 아산군 일대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들을 총살하고 폐금광에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아이와 부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녀자, 아기들이 그 구슬을 쥐고 엄마 등에 업혀와서 죽은 것들 그런 걸 볼 적에 참 참혹했습니다. 그거 뭐 참 침통하죠. 말 한마디 없죠. 그 현장이 너무나 참혹하니까 그 애들 뼈 나오고 애들 그 장난감 구슬 이런 거 나올 적에는 모두 참 잡고 울었습니다. 서로 학살의 경험으로 짓눌린 마음. 하지만 살아남은 유족들은 학살의 아픔보다 더 오랜 세월을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유족들은 가족의 유해를 선뜻 찾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들도. 그런 분들이
뭐 3분의 2 정도 됩니다. 지금도 그 미신고자들 그 접수를 아산시에서는 받고 있지만도 이제 겨우 나타난 분이 이제 한 50여 가족 됩니다. 50여 가족. 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도 선뜻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또 유족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략 2,500명 넘는 분들이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그때 당시 신청을 못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때 못했나를 들어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내가 당시에 부역혐의 유족으로 자녀로 또 이거를 신청을 하고 세상에 드러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학살 유족 중 약 20%가 연좌제에 의한 피해를 겪었고 일상적 감시와 주변의 손가락질 등 그 양상도 다양했습니다. 김장호 씨도 빨갱이라는 주홍 글씨로 인해 살던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밀고 간 사람, 그 사람 하나가 저희 집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가면서 빨갱이 가족이다라고 해서 도민증 안 내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향을 떠난 거죠. 살아남은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한국전쟁 그 전후의 어떤 그 희생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그 빨갱이라는 어떤 낙인을 찍었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감시를 받죠. 그 다음에 연좌제의 문제가 있죠. 빨갱이라는 것들 때문에 고립, 그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어떤 2차적인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좌제에 의한 마음의 상처는 학살의 경험을 거름삼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그 기억을 잊고자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매일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며칠 안 했으면 100일째예요. 2월 5일부터 하루도 안 빠졌어요. 민간인 학살의 유족인 곽정래 씨는 100일 가까이 국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풀어줄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너무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유족회를 나가봤더니 그 두 분은 여섯 식구가 다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6살짜리고 4살짜리에서 놀러 갔다 오니까 가족을 다 죽여놨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고 과언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 국회 일정이 끝나고 반지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덤비식 사진을 내가 그때도 어려운데 내가 저거 했지. 9살의 곽정래 씨는 67년 전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 잔상은 너무도 생생하게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퍽 쓰러진 데 왼쪽으로 쓰러지더라고. 그런데 여기다 또 총을 한번 넣더라고. 가슴에 생긴 학살의 상처는 일생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요 이렇게 자다가 이런 걸요 이래버려요. 그거 견디기 힘들 때요 힘을 꽉 주지요. 그러면요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 가다가도 그게 떠오르면 막 딱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요. 이러고 힘을 줘요.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 근데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입을 이렇게 하품을 하지. 그러면 아 저 여자가 하품하더니 눈물 났나 보구나 나 그러러 가려고. 그러면 나는 이 옷을 꽉 찍고 부드덕 떨어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사라져요. 2006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심리적 피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한 유가족 중 19.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전쟁 학살 유가족의 심리 조사를 담당한 오수성 센터장은 학살의 기억은 계속 재현돼 유족들의 심리적 장애를 더 깊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갖다 자꾸 재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악몽에 시달리는 거나 그리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증상을 하고 이 어떤 그 토벌 때 군 토벌 때 죽은 분들도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유적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외상하고 스트레스가 이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치유 과정을 갖다 이제 밟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인 학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에 유족들의 상처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오수성 센터장은 말합니다.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고 또는 국가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같이 이렇게 계속 됐으면 아마 그분들은 아마 상당히 많은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는 아마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책임자가 누군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을 하여금 더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갖다 더 이렇게 재생산하고 또 이렇게 만성화시킬 수 있는 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유족들은 학살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덮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 유족들을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정말 그 사연을 다 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과서에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예요. 역사라는 게 있었던 그대로 써야지 애곡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빨갱이에서 죽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지났지만 학살의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